빠방하이.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3박자가 제대로 맞는 여행지 베트남. 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뉴진스 하니, 쌀국수. 베트남에도 재밌는 문화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베트남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대표 음식 쌀국수. 호불호는 좀 갈리지만요, 한번 빠지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워낙 유명하니까 베트남 전통 음식일 것 같잖아요. 쌀국수의 역사가 의외로 짧다는 거 아셨나요? 프랑스 음식에서 유래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19세기 초까지도 농경사회였던 베트남. 그렇다 보니 소가 워낙 중요한 자산이라 식량으로는 잘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소고기 스튜, 포트페의 요리법이 전파되죠. 이 포트페 국물에 면을 넣은 것이 쌀국수의 시초라는 건데요, 소고기를 잘 쓰지 않는 베트남에서 소고기를 쓴 점, 쌀국수 국물의 조리 방법이 포트페와 비슷한 점, 포트페의 마지막 글자인 페를 베트남식으로 발음하여 포가 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킹리적 가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입맛에 맞게 고기와 숙주 등 동남아식 재료가 추가되며 독자적인 음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소뼈를 푹 건 국물맛, 이렇게 맛있을 수가. 베트남에서는 컬처 쇼크였습니다. 머지않아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 북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공장 노동자들이 간편한 식사로 즐겨 먹어서 아침이면 행상이 돌아다녔습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국수를 말아줬다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쌀국수 전문점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 큰 인기를 끌었죠. 그중 프랑스 총독부 관청 앞에서 장사하던 식당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프랑스 총독이 장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정도라고. 이후 북부에서 남부로 넘어간 하노이 주민들이 쌀국수를 판매하면서 남쪽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쌀국수는 베트남 서민들의 국민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너무 많이 팔려도 문제. 소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소의 도축을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직격탄을 맞나 싶었는데요, 이번엔 닭고기를 넣은 쌀국수가 탄생했죠. 초반엔 소고기 쌀국수 마니아들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만 이것도 담백하고 맛있네. 쌀국수의 인기는 더 가속화됐다는.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에 이주한 베트남인들이 전파하면서 세계화에도 성공한 거죠. 오래된 전통 음식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베트남 여행이 처음이라면 가장 당황하는 부분, 한전입니다. 베트남 화폐 단위는 동. 현재 100동에서 50만 동까지 무려 12종의 지폐를 사용하고 있죠. 베트남 동의 가치는 우리 돈의 약 20분의 1인데요. 10만 원을 환전하면 200만 동을 받을 수 있다는. 와? 여행 중 1000동 이하는 잔돈을 받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지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1000동 이하는 돈으로 치지도 않는데요. 현지인에게도 나노 단위의 돈이라서 철저하게 계산을 안 하고 사탕 을 지어주기도 한다는. 거스름돈을 받을 때의 유의사항은 하나 더 있습니다. 찢어진 돈은 절대 받아선 안 된다는 것. 지폐가 조금 찢어져도 그냥 쓰는 우리와 달리 베트남은 절대 훼손된 지폐를 받지 않죠. 모서리 1mm만 날아가도 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폐를 접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지폐 속 인물이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 호치민이기 때문. 호치민은 위대한 지도자로 불리며 국부로 존경받다가 1969년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주성릉에는 참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사실 한 인물로 모든 지폐 앞면을 채웠다는 것 자체가 레전드인데요. 돈은 물론 어떤 호치민 사진을 훼손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심각한 훼손만 아니라면 은행에서 교환해준다고 하네요. 베트남에서 지폐에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은행부터 갑시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인기의 뉴진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멤버 중 한인은 베트남계 호주인입니다. 국뽕의 성지 동남아. 당연히 블랙핑크 리사처럼 인기가 많겠지 했는데요, 이게 웬걸? 베트남에서 배척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트피플의 후손일 거라는 추측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1954년 남북으로 나뉜 베트남. 북베트남은 사회주의를, 남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듬해 1955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 무려 20년간의 긴 전쟁 끝에 북베트남의 승리로 통일이 되죠. 공산정권이 된 베트남은 모든 남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정치적 압박과 함께 사상교육에 돌입하는데요, 공산지배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회로를 통해 조국으로부터 달아나는 것, 그것도 작은 목선을 통해서요. 정치적 이유 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 내전을 피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난민들이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이 숫자는 1975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400만 명에 육박했죠. 작은 목선에 몸을 맡긴
이 사람들을 보트피플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동력도, 항해에 대한 지식도 없이 무작정 보트를 타고 나오다 보니 배가 뒤집히거나 동남아 해적들의 표적이 되거나 침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지나가던 다른 선박의 도움을 요청해도 정치적인 이유의 배라는 특수성으로 외면당했습니다. 유엔은 보트피플 중 약 3분의 1이 탈수, 기아, 해적 공격, 악천후 등에 의해 사망했다고 추정. 해외 망명에 성공한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망명을 받아들이던 국가들도 인원이 감당이 안 되자 보트피플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1979년에 유엔은 회의를 소집.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4개국이 보트피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보트피플을 배신자, 심하면 매국노로 취급했는데요. 지금은 화해를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분위기는 남아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호주 출신 하니가 보트피플의 후손이 아닐까 의심받는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일부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팬들은 호의적이라고 하니 상황이 좋게 풀리길 기대해야겠네요. 사진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한 오토바이 행렬. 베트남은 인구 대비 오토바이 보유수가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거의 1인 1오토바이 수준. 어느 집이나 19수만큼 오토바이가 있다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발 그 자체로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오토바이 위에서 식사, 낮잠 자기, 책 읽기는 기본. 4명의 가족이 한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기도 하죠. 이거 보세요. 타이어, 얼음, 강아지, 달걀, 훌라후프, 돼지. 웬만한 화물차 부럽지 않습니다. 전용 복장도 따로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신을 덮는 옷을 입고요. 선글라스와 장갑, 거대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도로변에 헬멧 가게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은품으로 식용유를 나눠준다면요. 베트남에서는 헬멧을 나눠줍니다. 이렇듯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도 오토바이 없이는 못 산다는 베트남 사람들,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부재. 베트남은 대중교통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거의 버스가 유일했는데요. 1회 탑승 비용이 저렴해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환승 혜택도 없어서 오히려 부담된다고 하죠. 뭐? 2021년에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긴 했지만 역시 일부 노선밖엔 없다는 것. 둘째, 저렴한 유지비. 자동차에 비해 주유비가 적게 드는 오토바이, 염사벽 가성비를 자랑하죠. 셋째, 이동성. 교통정체가 극심한 베트남 도로, 길 사이사이를 파고들 수 있는 오토바이는 치트키나 다름없죠. 유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한 길거리 상점이 발달했는데요. 아예 올라가기 쉽도록 인도를 경사지게 만들고요. 웬만한 가게 앞엔 오토바이 주차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죠. 이처럼 오토바이를 분신처럼 여겨서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오토바이를 탑니다. 걷는 문화가 아예 사라졌을 정도라고. 200m 넘는 거리를 걷는 건 이에 불과라고 하죠. 역시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르네요. 유교걸. 유교보이의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유교 국가가 있었으니 베트남.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한 유교 문화권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유교는 백성을 유교적 충효 사상으로 묶어서 국가 통치에 이바지했죠. 공세 한자도 사용했습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공식 문자였지만 19세기 프랑스 지배하에 로마자식 표기를 도입하면서 잃어버렸죠. 베트남의 유교는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라기보다는 행동지침적인 요소로 받아들인 건데요. 그 명맥이 계승되어 오면서 베트남인들의 윤리의식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시합니다. 연장자에겐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요. 집안의 조상도 극진히 모시죠. 우리나라처럼 제사도 지낸다는 사실. 다른 점이라면 우리와 달리 평소에도 집안에 제사상을 차려놓죠. 음식과 죽은 조상의 사진을 모셔놓고 수시로 향을 피우며 집안의 대수사를 고한다고. 이 제사상을 반터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반터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자의 더 화려하게 모신다고 하죠. 새해 첫날 아침이라는 의미의 떼은 베트남의 설날입니다. 세배는 안 하지만 용돈을 주는 것도 우리와 동일하죠. 이런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판으로 사회적인 위상이 좌우되는데요. 체면이 깎이는 건 베트남 공동체에서 치명적인 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보지 않길 바라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면박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 하죠. 이 때문에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지금까지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많네요. 요즘 여행지로도 최고이지. 뉴진스 덕분에 내적 친밀감 뿜뿜한 베트남 쌀국수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특이한 태국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가나카상.